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오늘도 강좌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곡은 24K Golden의 무드. 빌보드에도 들어가 있는 곡이고 누군가 추천해줘서 들어봤는데 앞에 리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같이 들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노래고요. 이 노래는 제 생각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강좌를 해드리는 게 제 취지였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대충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이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네, 이거를 첫 번째로 둘게요. 제가 지금 뭔가 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사실상 잡은 거는 5번 줄에 여섯 번째 프렛, 2번 줄에 8번 프렛, 솔이래요. D샵이랑 솔. 네, 얘네들을 잡고 있는데 다른 줄들은 소리가 안 나게 뮤트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잡은 건 얘네밖에 없지만 아예 다 쳐보면은 이렇게. 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얘가 두 개만 잡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좀 더 이제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그냥 스트로크 치시려면은 이제 이렇게. 저는 이 방법을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 연습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코드 패드를 이렇게 잡으시고 그냥 두 줄만 치셔도 돼요. 이렇게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일단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줄 변동은 거의 없어요, 첫 번째 파트는. 그래서 다시 해보면은 6 그리고 8. 제가 말한 건 프렛 숫자입니다. 6, 8. 그래서 6, 8, 6, 8, 6, 6, 따나, 6, 6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째 프렛, 5번째 줄에 10번째 프렛과 2번 줄에 11번째 프렛 이겁니다. 그래서 따다다 느낌을 살리기 위하여 그냥 올라가서 띵 치는 게 아니고 슬라이드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따다다 따다 이렇게.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들어오면 이겁니다. 일단 이 모양대로 코드를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움직이는데 잡으시고 여섯 번 잡고 있으니까 6, 8, 10. 조금 더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은 8에서 10으로 갈 때 슬라이드로 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10에서 바로 하나 올라와요. 그래서 8, 10. 5번 줄에 8번 플랫, 그리고 6번 줄에 10번 플랫. 그래서 다시 천천히 해보면은 쉽죠. 이제 이거를 뮤트 시켜주고 오른쪽 스트로크 치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잡은 줄만 치겠다, 나는 잡은 줄만 치는 것도 좋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뭐 슬라이드도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냥 네, 이렇게 해서 연주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또 짧게 무드라는 곡 강좌해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연주하시고 싶으신 곡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